그러지 말고 합시다 나랑 결혼. 이보세요.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이에요? 어떻게 암한테랑 막 이렇게 쉽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해요? 누가 암호하고는 결혼하겠답니까?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당신이라고요. 됐어요.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을. 그럼 열 번만 데이트합시다. 에? 나에 대해 알게 해줄게요. 알고 보면 나 장점 많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다방면으로 잘합니다. 뭐, 뭘 잘한다는 거야? 진영서 씨야말로 무슨 생각한 겁니까? 여자한테 잘한다는 뜻이었는데. 진영서 씨가 세 다리 문어다리 안 걸치게 할 자신 있다고요? 됐거든요? 전 그쪽이랑 결혼 생각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까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친구야, 결혼이 환장한 거야. 아무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두 번 다시 연락 안 하겠지. 벌써 얘기 끝내셨어요? 일단 가지. 아이씨, 어쩐지 불안하다고 했어, 내가. 아, 이 학원을 마치면 곤란한데.